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몸에 좋은 머위나무를 맛있게 무쳐보겠습니다. 머위는 노지에서 자란 것을 시장에서 사왔습니다. 물로 두번 깨끗이 씻어왔습니다. 그리고 머위 큰 거는 한 번씩 껍데기를 까줍니다. 작은 거는 안 까줍니다. 지금부터는 머위를 데쳐보겠습니다. 물 2리터에 소금 반 큰술을 넣고 물을 끓입니다. 그리고 머위를 넣고 한번 뒤집어 줍니다. 뚜껑을 덮고 3, 4분 끓이면 뚜껑을 열고 한번 봅니다. 그럼 가운데에 구멍을 파봅니다. 그럼 물이 끓어오르는 걸 보일 겁니다. 그러면 한 30초 있다 불을 끄고 찬물로 잽싸게 헹궈 줍니다. 나물 무침을 하면 되는데 쓴거 싫어하시면 한 10분 정도 물에 담궈 놨다가 얹어서 꾹 짭니다. 저도 10분 담갔다 깨끗이 씻어서 꼭 짜왔습니다. 그리고 칼로 두세 번 잘라줍니다. 먹기 좋게요. 그리고 청양고추 반개입니다. 송송 썰어보겠습니다. 시골 된장, 조선 된장 반 큰술 넣겠습니다. 고추장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거한 큰술 넣겠습니다. 그리고 다진 마늘 한 큰술 넣겠습니다. 청양고추 반개 썰어 놓은 거 넣겠습니다. 설탕도 반 큰술 넣겠습니다. 골고루 섞어 줍니다. 고춧가루도 반 큰술 넣겠습니다. 파, 쪽파 썰어놓은 거 넣겠습니다. 쪽파가 없으면 대파 흰 부분으로 좀 잘라서 넣으면 좋습니다. 매실청도 한 큰술 들어갑니다. 올리고당 한 큰술 넣겠습니다. 참기름도 한 큰술 넣겠습니다. 진간장 한 큰술 넣겠습니다. 참깨도 한 큰술 넣겠습니다. 머위를 넣고 조물조물 무쳐줍니다.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. 간이 딱 맞고 맛있습니다. 오늘도 머위 나물이 완성입니다. 접시에 예쁘게 옮겨 담겠습니다. 오늘도 영 이지쿡을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여러분, 사랑합니다.